올해 상반기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총 203기가와트시로 집계됐습니다. 이 중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, 삼성SDI 등 국내 3사의 총량은 52기가와트시로 점유율은 25.8%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.1%포인트 하락한 겁니다. 이 같은 결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이 대폭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SK온은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점유율이 늘었으며 삼성SDI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. 한편 CATL을 비롯한 상위 10위권에 오른 중국계 업체들은 모두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